자, 이제 교재 160페이지 오시면 제7장에서 의사표시가 나오죠. 그죠? 의사표시의 의의, 뭐 계속 반복이죠.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죠. 이번 의사표시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교재에 그냥 적어놓은 거는 가장 간편한 걸 적어놨어요. 의사표시는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적히는 대로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의사를 아까 뭐라 했죠?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했고요. 표시를 뭐라 했죠? 표시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 1번 효과의사와 2번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170페이지에 표시행위 개념 나와 있고 2번 표시행위 방식해서 1번 묵시적 의사표시가 나오거든요. 자,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이 의사표시를 둘로 나뉘어요. 명시적 의사표시와 그 다음에 묵시적 의사표시로 나뉘고요. 아, 구별할 것이 뭐냐 하면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다,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명시적 의사표시죠. 근데 사겠다라고 말은 안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 끄덕이는 것은 결국 뭐죠? 사겠다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따라서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게 묵시적 의사표시인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해요. 사겠다고 말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이지도 않고 빤히 쳐다봐요. 침묵은 사겠다는 뜻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뜻도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근데 교재 보면은 침묵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는 경우가 적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모르시는 게 더 나아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다. 묵시적 의사표시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는데 사겠다는 말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통장을 찍어봤더니 그놈이 저한테 계약금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보내오는 그 행위는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는 법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보내오는 게 더 확실하지 않나요? 그죠? 따라서 묵시적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명시적 의사표시와 똑같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예외 없이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예요? X인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이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고 법적으로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는 같은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에서 의사주의, 표시주의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이랬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문제입니다. 만약에 불일치됐을 때 표시 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의사, 효과 의사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의사주의인 거죠. 느낌이 오시죠? 이게 무엇과 일치가 돼요?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과 일치되는 거예요. 따라서 표시주의는 무엇과 연관이 돼요? 규범적 해석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과 연관이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라고 했죠? 그 말은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는 뭐예요? 예외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표시주의도 있고 의사주의도 있으니까 우리 민법 뭐냐면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표시주의에 치우친 기운 절충주의가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우측 하단에 3번 우리 민법의 태도 있죠? 보시면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표시주의의 진위를 존중하는 표시주의의 뭐라고요?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예외입니다.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뭐는 예외예요? 의사주의는 예외입니다. 밑에 나오는 가족법상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넘겨볼게요. 의사표시에 뭐가 나와요? 불일치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는 거죠. 계속 반복입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얘기했다면 이게 뭐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거예요. 진이 아니라는 말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짓이에요. 나 이거를 거짓 의사표시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부여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진양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효과는 이미 알아요 우리가. 자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죠.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뭘 줘야 되는 거예요? 1억을 줘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이죠.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한다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을 한다면 속마음대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느낌 오시나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법률행위 해석을 하면서 은근히 뭐라고요?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민법 조문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 이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민법 조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7조부터 시작되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문제는 아까 했던 규범적 해석의 뭐예요? 원칙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한다라는 법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항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률 해석과 내용이 뭐하게 돼요? 똑같아지는 거죠.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무효인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만 추가가 되는 거죠. 107조 제가 읽어볼게요. 107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 다만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죠? 무효로 한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배운 것에 추가되는 것은 뭐예요? 이항,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의의 보시기 바라고요. 요건에가지고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뭐가 돼요? 불일치해야 되고 3번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해야 돼요. 만약에 몰랐다면요. 실수한 거죠. 그건 뭐예요? 착온 거예요. 알아야 뭐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4번 표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왜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따지지 않습니다. 까지 왔죠. 그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가 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 통정 허위 표시 좀 이따 하겠죠. 그죠? 할 텐데 거기는 판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하고 이 진의한 의사표시는 은근히 뭐가 중요하냐면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를 뭐 할 필요가 있죠?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우측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판례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를 보는데요. 이 판례를 보기 전에 다른 판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른 판례. 갑이라는 사람이요. 사립여대 교수입니다. 사립여대 교수인데 요 인간이 뭐가 문제냐면 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최근에 대학 교수가 학생을 뭐죠? 성추행해서 문제적이죠. 이런 게 뭐 시사적으로 문제가 되면요. 시험 문제 내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학 교수고. 그죠? 민폭교수고 근데 자꾸 옆에 있는 수학교 교수가 뭐죠? 성추행했다고 구속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본능적으로 뭐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은 사람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 일상생활을 떠나서는 뭐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성추행해가지고 요새도 마찬가지죠. 그죠? 막 학생들이 막 모임 갖고 그죠? 이때도 뭐죠? 데모하고 막 난리난 거죠. 뭐 변태 교수 물론 안 하기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을이라는 사립여대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나서서 갑한테 웬만하면 관두라고 사직을 권고합니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성추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했던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우리 대학 완전 막 간다. 그죠? 그런 거 느끼셨어요? 요새 문제되는 게 서울대학교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대학교 같으면은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도 서울대학교는 영향을 안 받아요. 왜요? 교수가 학생을 성추했다 그래서 우리 딸 서울대학교 안 보내겠다는 학부모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못 보내서 안타까운 거지. 그죠? 공부를 못해서 문제인 거지. 대학 교수가 학생 성추행해서 그놈밖에 못 대놨겠네. 가지 마라. 이런 부모 아무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실제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립여대는 다르잖아요. 사립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가 학생 성추행했다 그러면 우리 딸 보내지 말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 뭐죠? 몸이 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언론에 보도도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을이 뭐라 하냐면 네가 했고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요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막 간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관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사직을 하면 애들 데모 관두고 조용해질 것이고 조용해지면 틈바서 내가 너를 뭐죠? 복직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죠?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사건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요 을이 장인이고요. 갑이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남자친구 사귄다고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지만 그죠? 어떻게 해요? 교수라도 하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재단 이사장에게 시켜놨던 이놈 자식이 뭐예요? 성추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괜히 그 젊은 여학생들과 어떻게 꽁무니만 쫓아다닌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직서를 내니까 갑이 와이프한테는 이혼당했고요. 무엇도 안 되는 거예요? 복직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이제 재단을 상대로 뭐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갑의 주장이에요. 갑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됐고 자신도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누가 시켰어요? 을이. 따라서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뭐란 얘기예요? 무효니까 자신을 복직시켜달라고 뭘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아닌지. 교재 판례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판례죠.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까지 일단 끊을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는 진정으로 관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좁혀가지고 특정된 의사표시, 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요 행위로 범위를 어떻게 해요? 좁혀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죠? 범위를 좁혀보자고요. 그럼 얘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죠. 그죠? 일단은 뭐예요?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일 수가 없어요? 무효일 수가 없으니까 복제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진정으로 관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로 범위를 어떻게 해요? 좁혀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표정이 어두워진 분 계셔서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뭐라고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범위를 어떻게 해요? 좁혀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시험 문제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연이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길을 가는데요. 누가 몽둥이를 들고 저한테 3만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 무슨 말이야? 안 주면 좁히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쭈쭈를 맞을까 무서워서 3만원을 줬어요. 진연이 의사표시냐 이거죠. 만약에 제가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저는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으면서 주겠다고 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뭘 준 거예요? 3만 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습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지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어서 보시면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협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는 할 수 있을지언정 뭐로서는 무효가 아니, 진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니란 판례고요. 굉장히 유명한 판례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판례니까 확실하게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판례도 잘 나오고 또 논점도 좀 있어요. 두 번째 판례는 이런 판례입니다. 이게 비슷한 판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래요. A라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요,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가 건물이나 운동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가 못 갚으면 학교가 뭐 될 수 있어요? 경매될 수 있죠. 그러면 애들이 뭐죠? 학기 중에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그 학교 재산을 담보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뭐예요?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는 그 한도를 꽉 채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받을 수 없냐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은 대출이 잘 돼요. 이제 왜요? 신분이 확실하고 이 양반을 뭐 하잖아요? 도망가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갑등 교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거죠. 갑등 교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다가 뭘 했냐면 대출을 신청해 줬어요. 이 대출금은 어디로 갔냐면 학교로 갔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동안 원금이나 이자는 누가 내고 있었냐면 학교가 내고 있었는데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요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교직원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고 뭘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 교직원과 은행 간에 뭐가요?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교직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죠? 불리시됐고, 물론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출금을 누구한테 줬어요? 학교에 줬다는 말은 은행도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 그래서 대출금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똑같아요.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대출을 신청한다는 이 행위로 특정된 의사표시 범위를 좁혀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학교를 대신할 마음이든 어떻든 간에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므로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니까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결론 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다 읽어볼게요.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이게 그죠?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쉽게 말하면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신청한 것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럴 때 기억해 두세요. 그죠? 이런 판례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런 판사 새끼 나쁜 새끼이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건 판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요, 변호사가 잘못한 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오늘 할 거예요. 효과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그 다음 2번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그 다음 제가 교재에다가
대리인에 대한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요건 제가 대리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럼 기본적인 원칙과 예외가 나오는데 요 부분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사례가 출제가 돼요. 사례가. 그래서 요 부분은 뭘 가지고 정리하셔야 되냐면 사례 가지고 정리하시는데 다행히 사례가 고정적이고요. 한 가지 사례만 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나와요. 자,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증여할 마음이 없는 B진이 표시였어요. 그리고 증여를 원인으로 갑이 을에게 뭘 해줬냐면 등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뭘 해줬냐면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 자 지금 증여를 원인으로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는데 이 증여는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자 그럼 보시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그죠? 동의하시죠? 다만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무효니까 을은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진야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무효인 거죠. 대적이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또는 이거든요. 따라서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을은 선의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알아도 무효예요. 몰랐는데 알 수 있어도 무효예요. 그 말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을이 어떻게 해요? 모르고 모르는데 뭐까지 없어야 돼요? 과실까지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혼란이 생겨요. 원칙이 경우의 수가 더 좁죠. 원칙이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왜 원칙이라 그러고 이걸 왜 예외라 그러느냐. 이게 원칙이란 얘기는 을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한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진양 의사 표현은 원칙에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이 토지를 돌려받으려면 을에게 악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뭐한 거예요? 유효한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해되시죠? 표정이 이렇게 또 어두워지셨지? 이게 나중에 또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이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뭘 이해하실 필요가 있냐면 차단요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차단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이런 막 권리가 막 넘어갔어요. 근데 누군가가 중간에 어떤 이유로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 관계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차단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이 A, B 간의 문제가 D, E에게 뭘 주지 않아요?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이때 D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제가 이거 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맺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첩 계약을 이유로 등기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
그래서 을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하면 병은 뭐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을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관계가 뭐가 돼버려요? 차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을이 선이고 무과시여서 이미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관계가 뭐가 돼버려요?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병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때 병은 선임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악이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은근히 뭐죠?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데 제가 좀 문제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이게 좀 오류가 있어서 꼭 풀어봐야 되는데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오시면 4번 문제가 있습니다. 203페이지 몇 번 문제예요? 4번 문제예요. 자 보시면 갑은 203페이지 몇 번 문제요? 4번 문제.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례와 똑같죠? 그죠? 이런 고정적인 사례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X죠. 2번. 을의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의이고 뭐해야 돼요? 무과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앤드기 때문에 모르는 것만으로는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뭐까지 없어야 돼요? 과실까지 없어야지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2번처럼 모르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뭐예요? X고 모르고 뭐까지요? 과실까지 없어야지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논점입니다.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X죠. 알았으면 뭐예요? 무효죠.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러면 알 수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X죠. 무효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은 선의이고 무과실여야 을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3번 악이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4번 과실이 있더라도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이 부동산을 전매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다시 보시면 만약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만약에 병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병은 선임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만약에 병이 뭐라면요? 선이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든 못하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이 선이라면 굳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못하는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볼까요?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이니까 병은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위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도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도 뭐예요? X에. 문제의 답이 뭐로 되어 있죠?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건 뭐죠?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제가 원래 마지막 있다를 뭐로 치고 싶었냐면 없다로 치고 싶었는데 이게 타이프하는 과정에서 비읗시옷을 뭐죠? 시옷이 두 개를 치는 바람에 뭐죠? 정답이 없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죠? 정답을 5번이 아니라 뭐로 바꾸셔야 돼요? 정답 없음으로 바뀌고요. 다섯 개 지문이 뭐 한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왜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지 아시겠죠? 그죠? 왜 제가 잘못 만들어서. 이 문제는 뭐라고요? 정답 없음이고, 다섯 개 지문이 어떻게 해요? 다 틀린 거예요. 그죠? 현재. 문제 바꾸지 말고, 그죠? 답을 바꾸자고요. 그죠? 답은 뭐라고요? 정답 없습니다. 해설은 다 잘 돼 있어요. 해설은 제가 오타기 때문에. 해설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딴 얘기 치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잘못한 거지만. 자, 이제, 174페이지로 가야죠. 174페이지. 핵심 판례가 나와 있어요. 174페이지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자, 근로자가요,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누가 시켰냐면, 사장이 시켰거든요. 상대방은 항상 뭐예요? 악이니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뭐죠? 무효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죠? 읽어보시고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론이고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적용 범위 보는데 1번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 하겠어요? 유효하겠죠. 다시 한번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나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효과는 다만 뭐죠? 항상 유효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죠?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2번 해가지고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가족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법행위 소송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민법은 사법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행위,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될 수 없어요? 민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를 지웠나요? 아까 그 변태 교수를 말하면서 사립대학교 교수라고 했어요. 그죠? 왜 사립이라고 했어요? 국립대학 교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립대학교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뭐죠?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측에 메뉴 있는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통종어의 표시죠. 일단 통종어의 표시는 의인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한다는 점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죠.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효과는 알아요. 항상 어떻게 해요? 무효죠. 왜냐하면 상대방과 짜고 한다면 상대방은 항상 뭐 하겠어요? 악일 것이고 상대방이 악이면 항상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할 테니까 항상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추가되는 것은 다만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108조가 나와있죠? 읽어보면. 1항.
상대방과 통종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뭐죠? 전부인데요. 법조문은 대단히 뭐죠? 간단하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무조건 돼요. 그래서 이 통종허위 표시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개념과 관련돼서 판례를 넣어놨는데 이 판례는 아까 했던 학교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학교 사건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등장인물이 좀 다르긴 다른데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사건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아까 학교 사건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A라는 학교가 있는데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갑등 교직원들이 대출을 모여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학교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교직원들에게 뭐죠? 돈을 갚으라고 은행에서 뭘 제시했어요? 소송을 얘기했다. 그죠? 아까는 교직원들이 졌죠? 뭐가 아니었어요? 진야인사 표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좀 나중에 판례인데 비슷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번엔 변호사가 뭘 잡고 늘어졌냐면 은행하고 학교를 잡고 늘어진 거예요. 아까는 은행과 무엇을 가지고요? 교직원 가지고 따져본 거죠. 그럼 학교를 가지고 따져보자고요. 학교는 누가 대출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학교 자신이. 근데 누구를 내세웠어요? 교직원, 갑을 내세운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불일치 되어 있고 물론 학교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은행의 행태를 보면은 교직원들이 대출을 신청했지만 학교에다가 직접 뭘 줬어요?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은 단순히 알면서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 뭐 한 거예요? 짜고 한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과 뭐까지 한 거예요? 통정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판시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은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시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하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거죠. 에 대해서는 첫째, 뭐는 아니에요? 비지인이 표시는 아닌 거죠. 그치, 뭐이긴 해요? 통정 허위 표시이긴 하다라고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비슷하지만 결론이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뭐는 아니라고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아닙니다. 근데 뭐이긴 해요? 통정 허위 표시이긴 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달라진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당사자로 노느냐 문제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나오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아까 판례가 재판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잘못한 거예요. 판사는 뭐예요? 판사는 심판입니다.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지. 이 사람이 잘못 주장하고 있어요. 그때 판사가 뭐 하진 않아요? 가르쳐 주진 않아요. 따라서 변호사가 엉뚱한 주장을 하더라도 야 인마 그거 주장하면 너 져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장한 것에 따라서 뭐만 내주는 거예요? 결론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 판사는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주장을 잘못하고 있다면 부당한 대로 판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뭐 성추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사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민사 법원에서는 성추행한 게 사실이니까 위자료를 지급해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 형사 법원 나쁜 새끼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형사 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입증되지 않으면
의심되더라도 뭘 판결해야 돼요? 무죄를 판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놈이 성추행한 게 맞아요. 맞는데 검사가 또라이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판사 생각에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뭐라고 판단해 줘야 돼요? 무죄라고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민사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놈이 성추행에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해요? 위자료 지급하라고 뭐 할 수 있어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법원에 따라서 뭐죠? 조금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이 구별 개념은 아마 다음 주에 될 것 같고요. 먼저 뭘 볼 거냐면 우측에 요건을 볼게요. 요건. 요건은 간단하죠.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되어야 되고 3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죠. 다른 것은 4번 상대방과 뭐 해세요? 통정 짜고 해야 되고요. 4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요? 효과가 나와요. 자, 통정어의 표시는 제가 반드시 뭐가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고요. 이것도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나중에 보시면 사례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죠? 사례 문제예요. 그래서 100%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례 문제로 정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것도 얘는 뭐죠? 딱 한 가지예요. 얘가 다양하지 않고요. 한 가지 얘만 나오기 때문에 사례까지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가 나옵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은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을 K가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경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인 을과 만나가지고 야 도와다오 하가지고 매매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놨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뭔지 좀 볼 거예요. 결론은 갑과 을 간의 매매는요. 가장 매매는 짜고 한 거잖아요. 통정의 표시여서 어떻게 해요? 무효예요. 또 매매가 무효면 무효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예요. 누구예요? 갑에게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갑자기 을이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막 씹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놈이 요새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거린대요. 그래서 갑이 놀라가지고 을을 만나서 야, 그때 넘겨놓은 아파트 돌려줘 그랬더니 을이 뭐 임마 내가 너한테 샀잖아 라고 막 우겨요. 이랬을 때 갑 스스로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내가 이놈한테 진짜 판 게 아니라 짜고 판 겁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갑의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말이 왜 안 나오시지?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니까 누구 거라고요? 갑 거잖아요. 말소 청구한 거 가능한 거 아닌가요?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배웠던 불법 원인급여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저번 주에 이런 얘기 했죠. 인간 본성의 발현은 반사회적이지 않다. 세금 회피 반사회적이지 않고 채무 회피 반사회적이지 않죠. 기억나시죠? 그죠? 갑이 왜 을 가짜고 가짜로 등기해놨어요? 돈 갚기 싫어서요. 이게 채무 회피인 거예요. 따라서 채무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 을에게 등기해놓은 것은 뭐가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것은 뭐가 아니에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반사회적 법률 얘기를 하면서 인간 본성의 발현이 대단히 뭐예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주 잘 내죠. 그 다음에 이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다. 가장 매매다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누구도요? 채권자도.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일요일 날 물권법 정리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대여할 필요가 없지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 뭘 해야 돼요? 대의해야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K가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요? 을한테는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K가 직접 을한테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K는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위한다는 거 왜 그런지까지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요 매매가 갑과 을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따라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또 뭘 두고 있냐면 사해행위라는 개념을 두고 있어요. 사해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채권자가 취소한다 그래서 이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죠, 그죠? 따라서 K 입장에서는 통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갑의 이러한 매명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했다는 사실, 재산을 도피했다는 이유로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둘 중에 하나는 뭐죠? 선택할 수 있고요. 물론 위에 것보다 밑에 게 더 쉽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구입하실 때 등기부 등본 떠봤더니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대부분이 뭐냐면 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흔한 소송이고 아주 많은 소송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 기어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어떻게 되느냐? 병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3자라고 하고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다음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병이 선이어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병을 기준으로 뭐가 생겨요? 차단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죠? 따라서 이때 정은 선, 악, 불문하고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까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교재 보시면은 효과해 가지고 일본에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뭐죠? 무효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갑과 을간의 매매는 뭐죠?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고요.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인데 판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2번 제3자에 대한 대항하지 못한다에서 제3자가 뭐면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4번 선이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경우 얘가 누구예요? 병이죠.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 해가지고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 의미에서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누가 제3자냐 요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또 최근에 쟁점이고 넘겨보시면은 박스로 제가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얘가 제가 다음 주에 어디부터 할 거냐면 요 제3자의 개념부터 할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뭐가 나오나요? 4번 허위 표시 철회 결론은 뭐죠?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왜냐하면 철회가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뭐였어요? 철회였죠?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번 적용 범위 일단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통정의사표시는 뭐라고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과 뭐 할 수 없어요? 짤 수가 없는 거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될 수 없습니까? 통정의표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우측에 뭐가 나와 있죠? 예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풀어보고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칠 거예요. 자, 예제 문제 보시면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주었다.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과 2,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이 나오는데 1번과 2번은 요거예요. 자 보자고요. 1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을 꾸몄어요. 그럼 이게 뭐죠? 가장 매매죠? 통정의 표시죠? 무효니까 갑은 아기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통정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말소에 달려 요구할 수가 없지만 역으로 병이 악이라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2번 이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에요. 통정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선이라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 답은 뭐예요?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과 5번인데 3번과 4번과 5번도 오늘 했어요. 자 오늘 했는데 자 보세요.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명의신탁 약정이기에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갑을 뭐였어요? 명의수탁자, 을을 뭐죠? 명의신탁자, 을을 뭐죠? 명의수탁자라고 했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넘어가서 뭐 하면요? 적극가담하면 이제 을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아까 했잖아요, 그죠? 3번. 만약 X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병은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4번, 3의 경우 병이 을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아요?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했다면 을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요. 5번,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된 후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읽어볼게요. 자, 병이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가장해서 갑이 을에게 뭘 해놨어요? 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을이 병한테 어떻게요? 팔아먹는데 병이 선이어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소유권은 날라갔죠. 병이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럼 갑은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을한테 가서 야, 그 자식 놈아, 네가 내 것도 아닌데 내걸왜 팔아먹느냐? 다시 말하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을에게 뭘 청구하겠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이해되시죠?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갑의 입장에서 을이 갑걸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똑같아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 을은 이름만 빌린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을이 갑의 것을 팔아먹은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겠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따라서 5번 볼까요? 유효한 명의신탁 이하여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된 후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하였다면 정은 어떻게 해요?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하겠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럼 갑은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같은 취지니까 같이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통종의 표시 제3자 개념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뛰어넘은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하고 신탁행위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